자,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스프입니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둘이서 돌아왔어요. 네. 저희가 핵실에서 네. 요즘 멈추고 톨킷을 진행 중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스프님한테 이 기계적을 좀 배워보려고 톨킨 크래프트에서 모드팩에서 저희가 장기 콜라보레이션에서 배워보려고 그 지금 스프님 집에 제가 왔습니다. 굉장히 그쵸. 지저분해요. 예, 여기 보시면 묘지도 있고요. 집은 실용적입니다, 여러분. 아, 실용적이에요? 네. 실용적이잖아요. 하여튼. 아, 제 집 봤어요? 네? 제 집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 좀 이따 가면 저희 집 가서 만들 때 봅시다. 그럼 제 집이 개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쉽게 이거 일단 기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거는 팔버라이라는 잠을 자네요. 예. 블리미 잠을 자는데 저희가 앉아서 가지고. 예. 네, 여튼 이 기계는 팔버라이라는 기계인데 네. 우선 여기도 등급 같은 게 있지만 일단 기능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능은 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모드 많이 아시잖아요, 산업모드. 예. 거기에 광물을 하나 넣으면 두 개로 나오는 가루가 되어서 아아 네, 아, 지금 철이 분쇄됐네요. 계속 네 계속 분쇄돼서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오. 이게 구워져야 되잖아요. 예. 여기 옆에 있는 게 바로 화로입니다. 화로. 아, 이게 레드스톤 화로? 네, 레드스톤 화로.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화로가 지금 막 착용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아무런 뭐 넣는 석탄 같은 걸 넣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예. 그 대신 여기 왼쪽에 에너지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참으로써 여기 속도도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지 작동을 하는 건데,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오. 여기 두 개의 스팀 다이나모에서 나옵니다. 에너지 이게 에너지인가요? 물 축적 이게 뭐죠? 이거는 물 축적기는 뭐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얘는 말 그대로 물 축적기입니다. 그냥 물을 끌어다 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두 개의 물만 있으면 무한적으로 물이 생성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무한적인 물이 나오는 그 위치에다가 얘를 놓으시면은 얘가 끊임없이 물을 끌어들여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주황색 보이시죠? 네.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물이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건가요? 이게 첫 번째 자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팀 다이나모 보이시죠? 얘가 에너지를 내는데 얘 보시면은 얘 우클릭해 보실래요? 어떤 거요? 철파이프요? 스팀 다이나모 이거 빨간색으로 빛나는 이거. 아, 이거요? 네. 아, 증기 다이나모. 네. 예. 아, 석탄이 들어있네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워터라고 차 있죠. 얘는 예. 스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팀으로 에너지를 내는 녀석이에요. 예. 그래서 스팀을 생성해 내려면은 물이랑 석탄 그러니까 열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석탄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생성이 돼요. 네, 이렇게 생성이 돼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증기가 지금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 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으면서 이게 스팀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생성되고요. 다시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석탄이 타면서 우와 다시 차네요 증기가. 네. 그리고 우와. 에너지도 다시 하고 되는 거죠. 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작동시키는 거다. 네. 분쇄기가 만약 그 철광석 하나면 뭐가 나오죠? 철광석을 이면은 지금 분쇄된 철이 나오는데 이 철을 뭐 어떻게 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온 철이? 나오는 철이 그러니까 우선 철광석이나 광석 하나를 넣으면은 무조건 두 개로 가루가 돼서 맞아요. 철을 지금 여기 레드스톤 하러 이거 네. 여기다 지금 하나에 한 개씩 나오네요. 네, 하나에 한 개씩인데 얘는 그러니까 가루가 된 그 철을 얘가 부어주는 거죠. 아, 이게 지금 광석이 하나에 그 가루가 두 개 나오나요? 네, 두 개가 헐.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에 두 개씩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헐, 개 좋은데요, 이거? 네, 그렇죠. 그래서 산업모드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이네요. 똑같으니까. 저 이거 만들래요, 빨리. 개 좋은데요, 이거? 이거 두 개만 만드셔도 어느 정도는 자원이 두 배로 늘어나니까 초반에 이거 두 개만 만들어 놓고 뭐 여행 즐기시다가 다시 돌아와도 어느 정도는 구워져 있으니까. 네. 깔때기는 왜 해놓은 거죠? 깔때기는 여기 이 체스트 위에 체스트 보시면은 광석들이 들어가 있죠. 네. 이 광석들을 얘한테 계속해서 지급해주면은 알아서 갈잖아요. 들어가면은 이 상자가 깔때기 밑에 들어가고 여기 안에 분쇄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진짜요? 네, 여기 헐. 보시면은 이 설정하는 건데 이걸 우선 이 팔버라이저 우클릭 해보시면은 예. 오른쪽쯤에
막 톱니바퀴 있죠. 네, 설정. 네, 설정. 아, 네, 이게 지금 누르시면은 네. 파란색은 네. 받는 거. 주황색은 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이게 지금 주황색이네요. 네. 주황색 얘로 빼고 있잖아요. 그 얘를 우클릭 해보시면 얘는 이쪽 면을 받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아, 그러면 여기 잠시만요. 지금 엔드맨들 왔거든요. 저기요? 나가세요. 아까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상 찍고 있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이게 분실된 철이 분실되면서 네. 바로 여기로 옮겨져서 철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는 또 이거 설정창 보시면은 위로 빨간색이 돼 있잖아요. 근데 위에 체스트가 있어요. 예. 그러면 구워진 광석은 알아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헐! 사기네? 이게 가장 간단한 자동화. 이거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 집에 만들어서 스프님한테 저희 집을 초대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재료가 뭐 필요하죠? 분쇄기랑 이 화로는? 네, 재료는 쉽게 애니아에서 보시면 되는데 네. 애니아에다가 PUL만 치셔도 펄버라이저가 나올 겁니다. PUL 네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톨킨이 모드가 많아가지고 찾는 게 오래 걸려요. 아, 제가 지금 이게 한글 패치 때문에 저는 한글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네모장에 써서 분색이라고 치면은 한번 네, 아마 나올 거예요. 아, 분색이 맞죠? 네, 분색이 맞아요. 아, 분색이 만드는 법이 구리 네, 두 가지 뭐 이렇게 나오죠. 기어랑 머신 프레임. 네, 머신 프레임이랑 뭐 그 다음에 피스톤. 네. 네, 이게 그다음에 부싯돌이 필요하네요. 네, 부싯돌이랑 그리고 레드스톤 딕셉션 코일이 하나 필요하죠. 레드스톤 수신 코일. 네. 이거는 레드스톤하고 금기가 필요한. 만들기 쉽네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 개라. 네. 그렇게 딱히 값이 비싼 건 없어요. 여기 기계를. 레드스톤 있으세요? 레드스톤이야 있을걸요? 그러면 오늘 예, 한번 제가 저걸 배워서 자동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집 좀 털게요. 네? 아니 아닙니다. 이제. MC 말 아닙니다. 아, 여기 지금 여기 레드스톤 있는데요, 안에? 네, 저한테도 레드스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집 가실래요? 제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돈을 드릴게요. 어때요? 뭐 저야. 예. 영상도 찍고 좋죠, 뭐. 일단은 일로 오시면은 저희 집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 나는 용이 있기 때문에. 자, 따라오세요. 좌표를 네네네. 저 변신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날아요? 레스 있는 게 없어요. 진짜요? 없어요. 헐,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달렸어요? 걸어서요. 왜 몬스터 안 잡았어요, 박쥐? 박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니마. 지금 저희 집에 보시면 이제 미니베베 보시면 저 빨간 색깔 보세요. 네네네. 저게 저희 집이군요. 오, 상당히 거대한데. 오, 이지님도 날개 얻으셨나 보네. 이분 어떻게 날아다니지? 오. 다들 나보다 발전을 많이 하셨네. 저도 발전신 돼요. 아, 그래요? 예. 합. 그냥 제가 갑자기 쓸게요. 엄청 딱. 자, 때리세요. 클래스 차이가. 합. 제 요지 잘 챙기세요. 네네네. 요지 있죠? 네, 바로 생겼어요, 여기. 오케이. 잠시만요. 이제 변신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미스 생겼어요. 그렇죠. 오. 드디어 날 수 있는 동물이 하나 생겼다. 아, 나는 게 아예 없었어요? 네, 아예 없었어요. 헐. 그래서 제가 발전 많이 못했다니까요. 아니, 나는 거는 예, 솔직히 발전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발전 문제. 아직 좀 렉이 걸리거든요, 저는 지금. 네, 서버렉에 살짝 걸렸었어요. 자, 이걸 파서. 뭐지, 왜 안 주지? 그거 그냥 그거 부수면 돼요. 아, 이게 또 다른 걸 주는 게 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저 사람 뭐야? 우와, 죽이고 싶다. 때리 때려보자. 죽일 것 같으니까 건들지. 저 뭐야? 개 이쁘다. 우와, 파티클 봐. 내 걸려. 자, 일단은 우와, 파티클 봐. 내 걸려. 이걸 부셔서 이 숙련도를 얻어야 돼 제가. 아, 그런 것도 될 수 있구나. 제가 왜 이렇게 한 게 없니? 장비에서 이걸 끼고 반지를 이걸 끼고 반지 끼고 자, 이번 거. 자이언트 좀비도 또 하나 갖고 계시네. 네, 저도 자이언트 좀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나 많이 해야겠다. 자, 일단 날아올라서 갑시다. 네.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오, 비행선. 저 잠시 튕겼어요.
집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플라이닝 그거 틀면서 튕겼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거 아직 네. 변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올라가고 있어요 저기. 어 근데 나 에메랄드가 왜 있지? 자이언트 좀비 날아다닌다. 우와 우와 거대해. 아, 저분 뭐 있나보다 아이템. 그러게요. 저희 집 오셨어요? 네 옷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저희 집 엘리베이터실로 되어있거든요. 아 엘리베이터로 되어있어요? 네 여기 올라가시면 돼요. 아 어디다 지을까요? 여기 저희 집인데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요? 로봇을 기계를 위에다 지을까요? 위에다가 지으셔도 되는데 아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 기계하시면 지저분해지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깔끔하게 아. 정리를 안 하지 않는 이상. 아 그러면은 위에다 지읍시다. 위에가 창고니까. 아 얘가 창고입니까? 예 위에가 창고입니다. 아, 여기다가 그... 지을까요? 네 여기다가 한 곳에다가 네, 그럼 여기다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 어떻게 지으면 되죠? 저한테 가르쳐주면 그러면은 네 우선은 우선적으로 그 펄버라이저라는 기계보다는 에너지 자원 에너지 그걸 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럼 제가 그래서... 물을 좀 물 두 개 필요하죠? 네 근데 선택하세요. 그 물을 저는 예. 자동적으로 알아서 넣어주잖아요. 예 그게 수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어떻게 아, 하실래요? 자동이 좋죠. 자동 하실 거죠? 네, 자동이 편하죠. 어떤 미친놈이 수동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그럼 자동 하시려면 기계를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 제 창고에 제가 좀 그게 있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없네요. 제 와이프가 죽어서 그런지 아직도 시체가 있고요. 창고에는. 일단은 여기다 만들죠. 그러면 제가 뭐 필요한 거 계세요? 제가 드릴게요. 직접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료 아 그래요? 그러면 재료 뭐뭐 필요하죠? 우선은 아큐어스 큐뮬레이트라는 쉽게 말해서 아까 그 봤던 물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재료가 물 버킷 하나 그리고 유리 두 개 머신 프레임 하나 이거는 한글로 뭐라 돼 있는지 모르는데 서버 하나 그리고 쿠퍼 기어가 두 개 필요해요. 굉장히 어렵네요. 네, 재료가 많은 아 재료가 많을 뿐이지 뭐 철 다섯 개 철 다섯 개 정도가 될 거예요.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다섯 개랑 일단 분쇄기를 분쇄기 일단 만들잖아요. 네. 분쇄기 먼저 만드셔도 되고 뭐 선택하세요. 분쇄기 먼저 만들지 아니면 에너지 먼저 할지. 에너지 먼저 합시다. 저기 네, 에너지 어차피 필요할 거. 네. 그러면은 우선 자동을 원하셨으니까 이 물 압축기라고 돼 있던 그거 압축. 네. 물 압축기 한번 먼저 검색해보겠습니다. 전 안 나와요. 영어로 하셔야 되나? 그럼 AQ라고 나오면 나오는데 이게 한글로 뭐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한번 저 보여주실래? 아, 뭐 영어로 뭐라 쳐야 된다고? AQU요. AQU. Q요? 하면 아래에 뜰 거예요. 지금 많이 뜨거든요. 안 뜨. 아쿠아 기체 탱크 이건가? 코드 번호가 뭐죠? 코드 번호가 1845 다 그 점점 8 1845 점점 8 안 뜨는 거죠. 코드 번호로도 되나? 1000 코드 번호 되나요? 아 코드 번호 되네요. 1000 잠시만요. 어디 있지? 1845 1845 네 나와요. 네 여기 뭐 기계들 잔뜩 뜨죠. 레지스톤 화로 분쇄기 제 네, 여기 다 있네요. 다행이다. 아 다 있어요? 네 여기 물 착축기 있어요. 네 그거 만드시면 돼요. 네. 머신 프레임이 필요하네. 네, 머신 프레임이 네, 유리 네 개랑 틴 기어 하나랑 철 네 개일 겁니다. 양동이가 필요한데요? 네, 양동이 있어야죠 당연히. 공압 줄을 하니까. 일단 그 유리가 많이 필요하네요. 유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모드가. 그건 유리를 구워야 되니까 모리를 좀 키울게요 제가. 네. 아 그리고 저도 지금 선인장 네. 있으세요? 선인장이 밑에 짱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럼 제가 그거 그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저도 금방 선인장 캐서 올라갈게요. 지금 뭐가 터지는데 이지님이 또 이제 또 미친 짓을 하고 계시네요. 자 위로 올라가서 우선 털을 굽겠습니다. 모래를 다 구우면은 서섹스
자 일단 제가 이제 모드팩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지금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도와드려야죠. 같은 모드팩 하고 있는데 열려줄게. 아 제 마우스가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클릭이 잘 안 되거든요. 오른쪽 클릭이요? 네 오른쪽 클릭이 잘 안 돼서 좀 답답해 돌아버리겠어. 그런다면 답 없어요. 사야 돼요. 아니 저희 집에 마우스랑 많아서 뭐. 나 이제 굽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네 그리고 이 선인장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 석탄 있나요? 아 석탄? 제 거 몇 개 뺏어 쓰면 될걸요? 왜냐면 어차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집들이 기념으로 석탄 반씩 정도. 어? 184가 또 안 보이네? 184가 안 보여요? 어 또 안 보여. 왜 안 보이죠? 아까 그 검색한 거 지우셨어요? 아니 안 지웠어요.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사라졌어요. 어, NEI 전체가 사라졌어요? 아니면 아이템만? 아니요 아이템이 안 보여. 184가 검색해도 이제 다시 지웠다. 다시 한번 자 안 나오네요. 좋겠습니다. 아니 1845 아 이거를 제가 그냥 일단 영어로 바꿀게요. 네 일단 이거 기계 하는 데는 영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자 영어로 바꾸고 미시라도 영어로 해야 돼요. 자 영어로 일단 바꿀게요. 제가 지금 리소스 팩을 껴서 이제 렉이 더 걸려서 아 리소스 팩 지금구나. 네 지금 일단은 빼고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쿠퍼 있으십니까? 쿠퍼요? 네 쿠퍼 네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지금 대략 생각나는 광물이 쿠퍼, 틴, 철, 그 금 정도? 쿠퍼가 아 실버도 필요하다. 아이론? 네 아이언. 아 자 이거랑 네 그 다음에 실버요? 네 실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쿠퍼 이 정도 양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실버가 잠시만요. 쿠퍼요? 쿠퍼원이 쿠퍼. 맞나요? 네 쿠퍼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냥 쿠퍼라고 써있으면은 다 쿠퍼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건가요? 이거요? 이건 스틸인데 이거 레일크래프트 거고 이거는 알루미늄. 이거 알루미늄 틴커스 컨스트럭트. 아 그러면은 모봉 필요하다고요? 철, 금, 쿠퍼, 실버, 틴. 실버가 없어요 틴이랑. 그럼 제가 집들이 선물로 드리죠.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네, 제 광물 주셔야죠. 아 여기요. 쿠퍼를 좀 많이 키울까요? 아 쿠퍼는 지금 있는 양으로도 충분하고 아 저한테도 다섯 개 정도 있네요. 잠시만요. 네. 아 실버가 저한테 다행히 있네요. 감사합니다. 집에 안 가도 되겠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럼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죠. 우선은 화로를 다 쓰고 계셔요 지금 이거? 아니요 한 칸이 남아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럼 여기다가 예, 글라스가 네. 제가 글래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네 글라스 뭐 반셋 조금만 넘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면은 더 구우면 되니까 나 만들 시간에 우선 네 철이랑 쿠퍼를 구워야 돼요. 구워요? 네 구워야 돼요. 자 그럼 쿠퍼원을 이거 구하겠습니다 좀 제가. 네 이거 지금 그게 없군요. 나무를 구워도 상관없으니까. 광물을 많이 안 캐셨나 보네요. 네, 아 다 썼어. 쿠퍼 네 개도 굽고 일단 유리 다 됐거든요. 16개. 네, 유리는 꺼내 주시고 쿠퍼가 1845. 안 나오네. 영어로 아까 AQU. 네, 나오네요. 밑에 이제. 네. 일단 쿠퍼 기어가 네 개 필요하고 스톤 기어가 필요한데 우드 기어로 이 나무 스틱 4개를 하고 맞죠? 네. 그다음에 반복 이제 작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냥 철에다 아이론에다가 그냥 쿠퍼만 박아도 네. 바로 나오네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요. 자, 됐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 영상을 제가 이제 편집하면 되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예, 왠지 지루하니까 만드는 게. 저한테 쿠퍼 10개 있네요. 구워진 거.
아니마? 네? 지 용원 아니... 개 맞아보실래? 아 그래도 10개로 10개로 상 10개로는 턱도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것만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어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오늘 자, 저희가 만드는 게 뭐죠? 네, 기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으로. 예. 쉽게 말해서 화로, 분쇄기, 그리고 이 물 지금 만드는 무슨 측정기. 모드죠 이게? Summer Expansion이라는 모드입니다. Summer Expansion이라는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Expansion.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다 구웠어요. 네. 번호. 철 있으시죠? 네, 철 있어요. 그러면은 쿠퍼 기어를 조리해요. 두 개짜인데. 알겠습니다. 우선은 영상이 좀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예. 조금 빠르게 스킵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스킵하죠? 인벤토리를 보십시오. 저요? 뭔가 하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이거 잠깐 제 인벤 저 정리 좀 하고 네. 너무 막 묘지는 보이는 거 닭대가리랑 예 됐어요. 네, 이거를 이제 어디서 설치할까요? 아 그거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드립 이거 아 만드는 드립, 거잖아요. 네 어디 있어? 이거를 가운데 그다음에 기어 아 이거 조합할 때 약간 NEI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크래프팅 테이블을 우클릭하고 있고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크래프팅 예.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재료가 있다면은 했어요 벌써. 아 그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쿠아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만들었어요. 이게 설치해요 이거를, 이제? 네 설치하셔야 되는데 물 두 블럭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한물이 생성되잖아요. 예. 한 칸에 띄워놓으면은 예. 그 위치에다가 설치하셔야 돼요. 물을 그럼 또 켜야겠네요. 네 물 저한테 한버킷은 있는데 없으셔요? 한버킷? 제가 그냥 밑에 물이 깔릴거니 하나 퍼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청! 심청이를 찾으러 가셨답니다. 자, 갑시다. 자, 지금 스페이스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와, 미쳐버리겠다. 이거 창고에다 지으실 거죠? 네, 창고에다 지는 게 낫죠. 그래도. 그러면은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역시 기계는 땅 속에 묻어야지. 전국인을 보내드립니다. 자 올라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치가 제가 보기엔 딱 좋을 것 같긴 하고 예, 아무데나 해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물 두 개를 놓고 가운데다가 기계를 놓으시면 됩니다. 아 여기다 두고 네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물을 못 빼니까 얘를 약간 뒤틀어줘야 돼요. 예. 여기 빨간색으로 물이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빨간색 쪽에 물이 차고 있으면은 물을 못 꺼내잖아요. 아. 그래서 위아래로 뚫어야 되는데 위아래로 뚫으면 뭔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예. 뭔가 좀 이상하긴 해도 옆으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저기 뒤쪽으로 뚫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각이 안 나온다. 아 여기 이런 데다 만들어도 되잖아요. 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예, 그냥 땅 여기다가 만들어도 되잖아요. 만들어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여기 창고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물 아무데나 설치하십시오. 두 개 무한물 만들 정도면. 지금 여기 설치 이렇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그쵸. 네. 일단은 여기 물 놔두고 물 한 통 네. 물 한 통을 여기다가 제가 드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드시려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여기다 넣으시죠.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기계를 놓습니다. 아 오케이. 여기다가 기계를 놔주면은 이제 오. 얘를 우클릭 해보시면은 예. 오른쪽에 워터가 차는 게 보이죠. 차고 있어요. 우와. 예. 이제 이걸 빼야 되잖아요. 예. 이걸 빼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봤던 거. 이거 뭐지? 그거 파이프? 맞아요. 파이프. 네, 파이프를 만들어 봐야죠. 연결해서 이제 네, 에너지를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 줘야 되죠. 좋은데요? 네, 아주 좋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네. 파이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파이프는 유리와 돌과 그러니까 코블스톤이랑 그리고 뭐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터진장 구운 염 그러니까 초록색 염료가 필요해요. 아, 네.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구워 왔어요. 바로 여기서 만들 수 있나요? 네, 크래프팅 테이블만 있다면요. 제가 만들죠.
토킹크래프트에서 전화가 오네요. 아 그래요? 넘어갈까요? 아니 그냥 일단 영상 찍으니까. 네? 일단 여기서 찍고 갑시다. 네. 일단은 나무가 없네요. 나무요? 나무를 즉석에서 캐줍니다. 아니 집을 우리 집은 활용도가 높은 집입니다. 아니, 차라리 여기 모서리를 빼는 게 더 낫잖아요. 아니야 저 사실 내려오려고 한 거지. 나무 많아요. 아 저도 튕겼거든요. 잠시만. 아, 저한테 나무 달라고 하시지. 아 나무 있으세요? 나무 있죠. 그럼 지금 말하세요. 아니 말하려는데 갑자기 알을 뜨고 내려가시. 아 그래요? 네. 아 깜짝. 자 됐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갈게요. 하! 올라왔어요. 그래서 크래프팅 테이블 만들어서. 자 일단은 이렇게 다 했으니까. 예. 이거 나중에 뭐 정리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네, 여기 보시면 유리랑 뭐 코벌손이 필요해요. 자 유리를 어떻게 얻을까요? 유리를 1, 3번에 두시고 가운데 코벌손을 두시면 나올 겁니다 아마. 코벌손이요? 네 코벌스톤. 아 코벌스톤이 없네요. 코벌스톤 드릴까요? 저 큰일 났어요. 여기 강물 이렇게 그냥 미쳐버리겠네. 강물질 좀 해야겠다. 좀 주실래요? 네 할게요. 어우 돌아버리겠네. 광물 없으면 제가 집에 갔다 오죠 뭐. 이거 진행하시는 거 가운데 놔뒀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순서를 그걸 바꿔보실래요? 코벌스톤 두 개를 1, 3번에 놓고 유리를 가운데다. 아 됐어요. 뭐 나왔어요? 네 뭐 코벌스톤 네. 트랜스포트 파이프 나왔죠. 설마 파이프를 어떻게 설치하지? 아니 그 파이프는 아이템을 옮기는 파이프예요. 아 여기서 물을 할 수 있게. 네 이거 제가 구워왔거든요. 네 이거를 크래프팅에 네.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시면은 뭔가 동글동글한 녀석인가 뭐가 나와요. 네네 나왔어요. 다 빼요? 네 다 빼요. 네 다 뺐어요. 그리고 그 코블스톤 트랜스포트 파이프를 놓고 네 그리고 아까 그 꺼낸 그 동글동글한 녀석을 다시 놓아주시면은 다 빼요? 네 다 빼요. 네 8개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오죠. 몇 개 필요해요? 몇 개 필요하냐는 한 8개만 있어도 되고 10개만 있으면 되고 8개 있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만드셨어요? 네. 그것까지 덮이셨죠? 그 아까 준 초록색.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에다가 우클릭해서 설치해 보세요. 시프트 우클릭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오. 아, 아니 여기 그죠? 말고요. 그건요. 위에요? 이거 무암을 만드는데 여기에 다시 왜 이렇게 물을 한 바퀴 더 떠야 돼요? 아 아니다 물 안 떠도 되겠다. 얘한테서 떠면 되는데 양동이? 아니요 양동이가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또 뭘 또 하나 선물해 들어가야겠구만. 이게 빨리 주세요. 네. 죽임이죠. 여기 탱크라고 있어요. 예. 잠깐 이게 탱크가 빼질지 모르겠다. 그 아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물이 올라잖아요. 오 예. 탱크라는 게 있어요. 탱크에다가 천엔비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무한물을 생성할 수 있어요. 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예. 글씨로도 뜨고. 자 이렇게 하면은 무한물 완성. 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입구요네. 네 됐어요. 이거 몇 개 파이프 몇 개 설치해요? 파이프는 뭐 딱히 몇 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 개 정도만 놔주시면 돼요 여기서. 방향은 상관없고. 오호. 어? 바이올린님 오셨어. 지금 이상한 놈이 왔는데 빨리 나가세요 저희 집에서. You kill me.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제 스팀 엔진을 만들어서 스팀 다이나모로 만들어서 네 물을 공급해서 에너지를 생성해야겠죠? 오호. 그럼 이제 스팀 다이나모를 만들어야 돼요. 왜 스카이프 안 오니? 잠시만요 스카이프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를 파이프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3개 정도만 놔주시면은 뭐 위에서 3개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 해도 되는 게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스팀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달려서 막 이렇게 할 수 됐어요? 이 정도면 돼요. 이거 두 개로도 근데 네. 스팀 엔진을 우선적으로 하나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광물에 넣어서 추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 이렇게 더. 하시면 네 하나 더. 나 위에다 해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오. 완벽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기본적인 물을 공급해 주는 걸 드디어 완성했어요. 이제 물을 어떻게 가져와요, 그러면? 양동이 들고 그냥 하면 되나? 아니요. 그냥 여기 파이프에다가 파이프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운송해야죠. 스팀 다이나모에.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스팀 다이나모로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이게 만든 게 이게 뭐죠? 그러니까 물 공급기? 네, 물을 네. 공급해 주는 거. 끌어들여서 뿜어주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저희가 만든 기계가 뭡니까? 물 공급기.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35분 됐는데. 네, 그러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물 공급기를 만들어봤고 저희가 이제 이어서 그걸 만드는 영상을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이 뭐 할 말 계세요? 없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 부탁드리고요. 뿅. 뿅.